회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요사이도 늘 바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종교타운에 와봤는데요. 네. 안동에서 이곳이 참 유일한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 네. 앞으로 종교타운을 좀 어떻게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안동이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참 많고, 안동이 참 그 뭐 정신문화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안동이라는 도시가 참 살기 좋고 좋은 고향이고 관광객들 오십하는 고향인데 네네. 이 종교타운 같은 이런 성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더 안동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종교타운이 뭐 김수환 추기경도 여기서 처음에 그 받으셨다고 그러시고 네. 또 안동교회도 100년이 넘는 그런 그렇죠. 역사를 가지고 있고 네. 이 종교타운에서 우리나라의 종교의 어떤 관념이 있고 또 종교의 어떤 그 종교를 가시신 분들이 여기서 네. 이제 그 참 엄숙한 마음으로 뭐 참 그 자기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이제 종교에 이제 그 기도를 하시고 네네. 이 안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네,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특히 지금 종교타운은 보면은 여기에 과거에는 민간 신앙부터 출발해서 최근에는 기독교, 천주교, 네. 불교, 성덕도, 유교 다섯 네. 개의 종교가 네. 한 공간에 밀집되어 있는 아마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공간이 아닌가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교회 옆에 절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원사하고 안동교회 붙어 있잖아요. 또 이렇게 정말 한 공간에 아주 밀집된 공간이잖아요. 이러한 공간을 좀 잘 살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다종교 문화를 한 곳에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네. 그 이제 안동 관광 여행이든지 네. 안동 여행을 아주 예를 들면 이제 뭐랄까요 그 종교 여행을 오자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기가 예. 이제 그 믿는 종교에 대해서 예. 거기서 이제 처음 출발하면서 좀 뭐 엄숙한 마음으로 출발한다면 네네. 이제 그 이 자리를 그 다섯 개 말고 예. 그 나머지 공간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교를 집합을 다 시켜보자는 겁니다. 네, 시켜서 예. 적어도 이제 종교의 개념을 더 큰 포괄적으로 네네. 아니면 뭐 세계적인 종교도 뭐 가능할 거고 우리나라에 네네. 와 있는 외국인들이 믿는 네네. 그런 종교도 네네. 집합을 시켜서 아 종교의 성지를 하나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교 박물관이다. 예, 그렇죠. 살아있는 종교 네네. 박물관을 만들어서 네, 그렇죠. 안동 이곳에 오면은 우리 역사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그렇죠. 다 공부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안동에 가야만 내가 믿는 종교를 한번 가볼 수 있다. 네. 뭐 이런 것도 할 수 네.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 화성동 쪽으로 올라가는 네. 길목을 네. 네. 예를 들면 뭐 무당굿도 하는 데도 있고 네. 네. 전 보는 데도 필요하고 네. 네.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종교서도 팔고 네. 네. 자기 묻는 신앙에 대한 그 서로 이제 뭐 교리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간도 네. 네. 이걸 성지화를 하는 만큼의 종교타운을 네.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뭐 화성도 올라가서 지금 백화마을이 되어 있지만 그 통영보다 더 멋있는 네, 예. 동필이라고 그러나까 동필왕마을 동필왕마을보다 더 좋은 네, 어떤 그렇죠. 뭐 이걸 만들어서 예. 이제 이 성지화를 하면서 네, 자기 예. 그 마음에도 좀 이래 좀 뭐 관광도 하면서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뭐 커피점이라든지 뭐 옷가게든지 네, 네. 안동의 전통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판매할 정도로 만들고 네, 네. 그 제일 꼭대기 올라가면 네. 안동 여중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동 여중 우측에 네. 안동 타워를 저는 거기 줬으면 좋겠어요. 아, 안동 타워를 거기에 예. 거기가 지금 최고의 입지입니까? 아, 제가 가서 한번 봤는데 안동 타워가 그 만약에 거기서 만들어진다면 네. 안동의 시가지가 제대로 보입니다. 아, 예, 제대로 예. 보이니까 타워를 예. 거기서 해서 안동의 어떤 좀 문화를 제대로 좀 만끽을 네, 하고 네. 돌아오면서 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봅니다. 하나는 네. 시장에 들려서 안동 전동 상품을 사고 네. 한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안동의 삼태사라는 고려 문화, 예. 그다음에 석주인 이상용 그 국무정에 계시던 예. 그 임청각은 예. 조선시대의 문화입니다. 예, 예. 그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문화를 같이 겸할 수 있는 뭐 네, 그렇죠. 이쪽에 종교의 거리 반대편에는 예. 조선 고려의 문화를 그렇죠. 만끽할 수 있는 예, 뭐 예. 옛날 그의 옷복자를 입어서 뭐 거리를 걸는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한다 그러면 안동의 과장은 사실은 이제 그 관광국으로서 좀 좀 뭐 명성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납니다. 네, 안동은 정말 특이한 곳인데요. 예, 예. 이 종교타운도 다 종교가 한 곳에 모여 있고 또 그 태사로 거리에는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근대, 현대까지 공존하고 맞습니다. 있는 예, 예. 즉 작은 공간에 그러한 다, 그 여러 가지 시대가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것은 우리 안동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주 특이한 곳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관광 자원화 시킨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안동을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참 안동이 그냥 뭐 그냥 좋은 곳이 아니라 왜 좋은지, 네. 또 왜 와야 되는지, 네네. 그리고 무엇을 느끼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사실은 이제 콘텐츠를 개발하시는 사람이든지 그렇죠. 뭐 지방의 입장에서 이제 그 충분하게 이제 그 안내가 돼서 좀 더 안동다운 안동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네 맞아요. 또 현재 여기도 지금 종교타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네. 별 크게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종교가 하나의 공간에서 좀 축제들어서 안동을 또 상생과 합의 상징적인 곳이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보통 예. 종교 간에는 서로 예. 사이가 안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안동만큼은 종교 간에 서로 이웃해가지고 상생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적인 문화를 잘 살려가지고 활용을 한다면은 아마 종교타운이 안동에서 대표적인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사실은 뭐 시나 도나 이런 데서 좀 더 참 관심 있게 봐주셔가지고 네네. 이 종교타운을 성지화를 하는 대신 네. 여기 모든 종교에 대해서 집합을 시켜서 한다고 네. 그러면 네네. 종교의 화합과 예. 종교의 사실은 뭐 어떤 서로 뭐 문화를 교류도 가능하고 그렇죠. 또 종교로 내려오는 전통 풋습도 네. 또 배우는 기회도 맞아요. 되고 예. 그럼 종교에 대한 자기의 또 신념이 더 깊어지니까 예. 그렇죠. 더 사실 상생할 수 있는 도시가 네.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기 자신의 종교를 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예. 또 예. 다른 종교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예. 그렇죠. 종교 교육의 장 그래서 안동에 오면은 전 세계의 종교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종교 역사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올라가는 길에 좀 주택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시는 분들이 네.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뭐 이탈리아 어떤 부분이라든지 예, 예. 다른 어떤 뭐 종교를 갖다 하면 예를 들면 좀 뭐 건물을 한번 시켜보고 네, 그래서 네. 그런 종교 서적도 팔고 네, 종교 그렇죠. 뭐 이런 것도 팔고 네. 하면 아마 이 굉장한 거 관광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제 천주교 성당도 미니어처로 복원해 놨고 또 보풍사지 칠성점탑도 있고 특히 안동교회도 지금 저렇게 복원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안동의 종교 역사도 여기 와서 다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공간이 좀 더 확장이 되고 좀 더 세밀한 콘텐츠가 만들어진다면은 현재보다는 또 월등하게 종교타운이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교수님께서 이런 걸 잘 뭐 유튜브 방송을 잘 하셔가지고 네네. 많은 분들한테 알려서 안동을 알릴 수 있는 맞아요.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회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종교타운이 세계 속의 종교타운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